내려와. 일가족을 살해한 가정주부 강모 씨가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6617 강미애 씨. 25년의 수감 생활 후 집으로 돌아온 미희. 하지만 빈 집에서 누군가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돌아봐라! 그런가 하면 배우 김윤진은 영혼이 깃든 집의 안주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한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을 다룬 하우스 스릴러 시간 위의 집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미희를 찾아온 신부. 안녕하세요. 베로니카 강미희 자매님. 종교복지관리에서. 예전에 저희 교구 소속이셨다고. 궁금해서 왔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 아들을 찾아야 하니까 이 집에 돌아와서. 내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됐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녀. 그들이 그랬어. 이 집에 누군가 있었어. 아, 학원 늦겠어, 엄마. 그러니까 학교 끝났으면 바로 왔어야지. 단란했던 미희네 가족.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집에 섬뜩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야? 장난치지 마. 게다가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이웃 주민까지. 그 집터가 안 좋은 것 같던데. 우리 집이요? 영들이 꼬이는 곳이야.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미희는 풍수사를 부르고. 야, 이거 확실히 터가 보통 터는 아니네. 드세요. 그는 이상한 기운을 포착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지하실인데 그냥 창고로 쓰는 곳이에요. 저기 이 문은 뭡니까? 열려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사를 가세요. 한편 미희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신부. 그분들 전에 사셨던 분은 누군지 아세요? 아, 서류에.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무슨 의령동 34번지를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거기 60몇 년도였더라? 일가족이 통째로 실종됐지 아마? 네? 영화는 가장 안전한 집안에서 기괴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설정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여보! 유재야! 유재야! 괜찮니? 이리 와. 누군가 있었어. 여기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집안에 드리운 공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집엔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풀어줄 충격적인 반전만이 남아있습니다.